먹을 땐 즐겁지만 10장쯤 씻을 때부터 왜 시작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깻잎김치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깻잎은 한 장 한 장 깨끗이 씻어줘야 합니다. 양파 한 개와 홍고추 한 개를 다져주세요. 평소에 와이프에게 다 져주는 것처럼 다져주시면 됩니다. 이길 수가 없어서 다 져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볼에 재료를 담고 고춧가루 5큰술, 간장 3큰술, 액젓 3큰술, 물엿 2큰술, 매실액 2큰술, 간마늘 2큰술, 통깨 2큰술, 생수 3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이제 반찬통에 깻잎 한 장 넣고 양념 약간 발라주고, 깻잎 한 장 넣고 양념 약간 발라주고를 무한반복해주세요. 귀찮다고 두 장 세 장 겹쳐주면 나중에 와이프에게 혼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업해주세요. 냉장고에 넣고 하루 정도 익혀서 흰쌀밥과 함께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